하이 여러분, 뿌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제가 1kg에 12만원짜리 버섯을 샀는데요, 바로 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걸 샀습니다. 조금 있으면 택배가 올 거고 바로 그 곤충의 정체는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사실 지금 크리스마스 이상으로 지금 한 달 더 지났어요.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변했을지 오픈. 저런, 와, 이거 벌써 나와있네. 여러분들 최초 4쌍 넣은 거 기억하시죠? 처음 4쌍을 넣었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여기만 해도 3쌍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났습니다. 와우, 한번 잡아내볼까요? 근데 와, 너무 귀여운데? 아이고야, 진짜 귀엽다. 진짜 버섯이 비싸지만 이걸 키우는 그 재미랑 그 이유는 있어요. 재미는 사실 그냥 번식이 돼서 불어났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선은 얘네들도 이제 나중에 분양을 할 거라서. 와우, 야, 겉에 나온 것만 해도 지금 5마리. 얘는 암컷이네요. 뿔이 없죠?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짜라란. 와, 뭐야, 미쳤어. 야, 다 파먹었어. 잠시만요, 우선 열로 옮기고. 이걸 볼 수 있다니, 애벌레 같은데? 아, 여러분들 도깨비 거저리에 애벌레 유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동글동글한 거는 다 똥인 것 같은데 유충의 사이즈는 대략 1cm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유충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성충들이랑 같이 둘게요. 야, 근데 야, 왜 안 떨어지냐? 야, 오, 숨겨둬. 야, 잘 붙어 다닌다, 아니? 버섯을 해치기 전에 한번 둘러보자고요. 얘네들은 사실은 뭐 똑바로 먹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제 오로지 아마 버섯만 먹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상황버섯만 먹기도 하고 또는 말굽버섯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말굽버섯을 굉장히 선호하죠. 아, 맞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도 도깨비 거저리 거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애들이 미국 종류입니다. 실제로 이제 플로리다 같이 갔던 서곤 씨가 사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육 난이도가 쉽고 상황버섯을 먹는다고 해요, 미국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안 보이시죠? 여기 다 박혀 있어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결론은 4쌍 이상이 됐죠. 도대체 몇 마리가 나올까? 이게 도깨비 거저리가 이제 분양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상황버섯이랑 이제 말굽버섯은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제가 비싸게 산 것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 도깨비 거저리가 한 쌍에 이제 7,000원에서 12,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상황버섯이 좀 저렴하고요. 말굽버섯은 1kg에 거의 10만원 정도 하는데 전 12만원 주고 샀어요. 자, 요거를 한번 쪼개보고 싶어졌어요. 이제 겉에 있는 건 없지. 아, 여기 있다. 야, 얘네도 색깔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드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거를 털어볼게요. 와, 전부 다 엄청 가벼워졌다. 전에는 무거웠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루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먹고 남은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성충들 떨어지기도 하고 있고. 맨손으로 뜯어볼게요. 와, 이 구멍이 송송 뚫린 부분이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다 먹은 것 같아요. 와, 여기 사이에도 있네. 야, 얘는 뭐 코카소스 마냥 있냐? 여러분들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장수풍뎅이처럼 이 흉곽이라는 게 존재하네, 얘가. 얘 수컷입니다. 야, 구멍이 흰개미 집처럼 이렇게 막 파여져 있습니다. 다 싹 다. 자, 이제 분말 안 하고 제가 한번 다 헤집으면서 성충들을 한번 빼서 얼마 몇 마리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한 마리 나왔고 여기 안에 또 박혀 있네. 야, 우와, 여기도 있고. 야, 우선은 어차피 떼자, 뗄 거다. 말굽버섯 하나 더 있다, 얘들아. 우선 분해할게.
야, 여기 요충도 나오는구만. 굉장히 작은 요충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뭐 1령이지 않을까요? 1령이나 2령? 여기가 대박이에요. 더러런. 지금 반절 정도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은, 제 생각 이거 알뜰하게 다 파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0마리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 100마리는 될것 같거든요, 진짜로. 게임으로 따지면은 약간 아이템 얻는 느낌이다.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두 마리를 얻었습니다. 세 마리를 채집하였습니다. 네 마리를 채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파는 거는 살라먹이의 처음이구만. 오, 요충 큰거 나왔어. 오, 야야. 아, 이거 전용 상태구나. 아, 미안하다. 얘네들이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게참 특이하구만.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버섯에 한 마리씩 자라기에는 버섯의 양도 제한되어 있고, 말굽버섯은 상당히 많이 커지다 보니까. 야, 파니까 나온다. 번데기 나온다. 여러분들, 번데기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굴을 파고 여기다 번데기랑 이렇게 짓는구나, 진짜. 아, 여기 변두리 쪽이 많이 나오네. 오, 여기 나온다. 됐다. 이렇게 질기냐, 진짜. 엄청 질기네. 저희가 먹는 뭐 느타리 버섯이나 뭐 새송이 버섯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하잖아요. 와, 근데 말굽 버섯은 엄청 단단하네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곤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개미라든지, 뭐 영양사슴마눌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산란을 하고 나면 막 붙어 살거든요? 특히 거저리들이 약간 군집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여기 안에 엄청 많은데, 야, 이거 다 꺼내려면은 힘들겠다, 야. 우선은 그냥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아, 여기가 하프니스였어. 이자 치면 팔수록 나옵니다. 이거 진짜 이게 흰개미가 약간 진짜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버섯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흰개미는 나무를 갉아먹어서 팔망대장경 아시죠?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제 파먹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많이 채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훼손되면은 훼손은 훼손이니까. 야, 여러분, 그리고 단면을 뜯었더니 버섯이 나무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 박혀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계속 몰려 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계속 몰려 있어서 계속 몰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아, 말굽버섯은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도 됩니다. 어차피 엄청 많기도 하고 버섯도 많아요. 우와,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웬만한 힘으로 안 되겠는데, 이거는. 상남자. 핏줄. 보여요. 상남자의 핏줄. 도보해드려야겠구나. 찢어버렸어. 아, 여긴 별로 안 나왔네. 야, 여기만 해도 한 열댓 마리가 보이는구만. 그렇다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상남자의 힘. 악력 69의 힘. 악력 70인가 60인가. 어우, 근데 맛있다. 어우,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한번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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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뜯었어. 보이시나요? 단면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굽버섯을 이렇게 넣으니까 이걸 파먹고 살아가는 곤충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실제로 본 적이 없었죠. 와, 버섯 안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신기하고, 유충들이 이렇게 있네요. 번데기는 생각보다 없었어요. 이게 번식하는 뭐 사이클 주기가 있나 봅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밀웜 같은 경우에도 거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밀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 똥가루를 제가 만지거나 흡입을 해도 버섯을 먹고 자란 애들이라 그런지 알레르기 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 우선은 이 정도면은 뭐 초토화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섯 또 추가해 줄 거고 이것만 해도 지금 아 재능을 반년은 또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은 번식이 또 잘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모아보고 크기별로 그리고 얘네들 사육 방법 그리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부 채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암컷과 수컷 다 구분 되시죠? 지금 여기만 해도 한 4-50마리는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수컷, 그다음에 뿌리 짧은 수컷, 그리고 뿌리 엄청나게 긴 수컷. 자, 이런 식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진짜 커봐야 1.5cm에서 1.7cm 정도인데 굉장히 작지만 이런 생물이 있다라는 자체가 우선은 너무 생소하면서 신기하죠. 여기 미국에 있는 애들은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개체보다는 확실히 크기가 큽니다. 제 생각 미국에 있는 개체들은 2에서 2.5cm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차이가 다소 있지만 뿌리 더 우람하고 큰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그냥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토끼 같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애들은 이제 콜루투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은 벨리코서스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명은 앞에는 똑같아요. 이제 수명 같은 경우는 아직 사육을 안 해봤지만은 제 생각에 단년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는 애들은 보통 수명이 좀 짧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암컷의 번데기인데 진짜 그냥 딱 거절이 상이네요. 수컷은 여기 뿔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좀 굉장히 귀여운 친구를 제가 12만원짜리 버섯을 사다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참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재밌거나 좀 신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된다는 거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산에 가서 버섯을 보게 된다면 한번쯤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사육하실 때는 말굽버섯은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황버섯 적극 추천드릴게요. 근데 나름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귀여워서 얘네 싸움도 하나 모르겠네. 야, 너네도 싸움 같은 거 하니? 제 생각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뿔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이 거절이답게 이 몸을 어느 정도 누르잖아요. 핀셋이나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바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말로 표현이 좀 힘든 그런 어떤 화학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엄청 나쁘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액체를 내뿜는데 이렇게 해서는 나오진 않네요. 하얀 액체가 나와요. 약간 목공용풀 같은 그런 하얀색의 액체가 나옵니다. 불투명한 하얀 색깔 액체. 근데 우선은 얘네들은 지금 나오지 않는 거 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튼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식이 많이 되고 이런 생물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12만원짜리 버섯을 사다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친구들은 일부분 곤충화물에서 나중에 분양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한 쌍에 뭐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굽버섯을 그대로 넣어서 한 번 더 번식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